자, 소상공인들 분들의 손실을 줄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우리 동네 마가마린 플랫폼 라스트오더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미로 대표 오경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소상공인 분들의 손실을 줄여드리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족발, 스시, 베이커리 등 세상에는 아시다시피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은 곳곳에서 아주 매일매일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도 당일 팔지 못하면 모두 다 이렇게 그냥 다 버려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들이 연간 4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소상공인분들, 매장 사장님들의 매출 손실로도 직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마감 할인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싸게 먹어서 좋고 업장의 입장에서는 팔아서 좋고 여러모로 유익한 이런 마감 할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동네 일반 업장에서는 이런 마감 할인을 흔히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들은 재고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마감 할인이 안 하는 것일까요?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직접 사장님께 들어봤습니다. 남아서 버리는 것들이 있죠. 매일 수요치기 안 되니까 남는 날들이 많아지죠. 아니, 버릴 바엔 차라리 싸게라도 팔면 좋죠. 근데 이제 그걸 손님들한테 어떻게 알려주냐가 문제죠. 네, 실제 라스트오더를 사용하고 계시는 실제 가맹점주분의 말씀이신데요. 마감 할인 상품이란 당일 재고 상황에 따라서 돌발적으로 생기는 상품입니다. 그런 상품 특성상 그 실시간으로 그 마감 할인 정보를 빠르게 알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마감 할인을 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기존에는 몇몇 사장님들께서 마감 할인을 진행하고 계셨지만 이렇게 가게 앞에 입간판이나 본인의 SNS에만 의존한 채 마감 할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돌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알 수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라스트 오더는 그런 마감 할인 상품을 쉽고 빠르게 팔 수 있는 팔고자 하는 업주의 니즈와 그 정보를 한눈에 보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결합시켜 라스트 오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의 이 비즈니스 모델은 국내에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하나의 소비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생긴 투구투구라는 서비스는 출시 2년 만에 전 유럽으로 확장을 했고 그 이후에 카르마나, 푸드폴 같은 유사 서비스들이 해외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고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서는 저희 라스트오더가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스트오더 서비스는 매우 간단한데요. 마감 전 업주분들은 마감 할인 상품을 모바일 앱상에 등록을 하고 소비자들은 앱을 통해 선결제를 한 다음에 미리 정해둔 시간에 맞춰서 그 상품을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등록된 상품은 위치 기반을 통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순으로 노출이 되고요. 또 지도를 통해서 내 주변의 마감 할인 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가게, 내가 좋아하는 상품이 마감 할인 상품으로 돌발적으로 생길 때는 이렇게 푸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정보를 또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능을 토대로 이제 출시 1년 반이 지났는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고요. 고객이 월 40만 명의 고객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 1만 6천 곳의 가맹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거래량 또한 그와 비례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월 16만 개의 음식들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보통 마감 할인이라고 하면은 뭐 스시나 회, 그런 빵 같은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 라스트 오더는 그뿐만 아니라 치킨, 족발, 뭐 과일, 그 정육점의 고기, 그리고 반찬 가게 등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못난이 과일이라든지 유통기한이 임박한 가공식품 등을 산지나 공장에서 택배로 보내주는 배송관도 오픈하여 더 많은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구매율이나 평점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이 마감 할인 상품이라고 해서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고요. 그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높은 만족도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업주분들은 저희 라스트 오더 사용 이후에 그동안 재고 손실이었던 부분을 줄일 수 있어서 좋고 또한 더불어 추가 매출까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높게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가게 홍보 효과까지 같이 날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들을 해주시고요. 또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 가치 소비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 몰랐던 숨겨놓은 맛집도 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의 라스트 오더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업장에서 평균 70만 원 이상의 매출 상승이 기여를 했고요. 또 최고 523만 원의 추가 매출을 기록한 업장도 있습니다. 실제 사장님께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저희 라스트 오더의 효과를 증명한 사례인데요. 이분은 한때는 폐업까지도 생각하셨던 분이었는데 저희 라스트 오더 사용 이후에 폐기가 안 나와서 참 마음이 편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발주도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너무 우리 동네에 살지만 우리 가게에 오지 않았던 손님들도 라스트 오더 덕분에 유입이 되더라라는 이런 좋은 평가들을 본인의 SNS에 남겨주시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소상공인 분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임팩트까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례이고요. 현재 저희는 출시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는 서울과 경기 일대 지역에 집중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5개 광역시 중심으로 전국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 규모와 효과는 최소 60배 이상 되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국 서비스의 확대의 중심에는 이 편의점이 있는데요. 그동안 편의점에서는 24시간 운영이 되다 보니까 도시락이든 삼각김밥, 샐러드 이런 것들이 하루에 4번씩 폐기가 발생되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손실로 직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손실을 저희가 국내 최초로 세계 최초로 편의점 마감 할인한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세븐일레븐과 시유가 라스트오더를 통해서 마감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에는 GS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현재 대형 백화점과 대형 유통사들도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대형 유통사의 제휴를 통해서 저희 라스트 오더가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진다면 자연스럽게 소상공인분들의 손실을 더욱더 크게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라스트 오더가 줄이려고 하는 것은 그냥 비단 상품의 가격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라스트 오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은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또 소비자분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그동안 소상공인분들의 매출 손실을 줄이는 것이 저희 라스트 오더가 그리는 사회적 선순환 구조입니다. 자, 감사합니다.